마치 유튜브를 찍는데 핀마이크 하나를 안 하고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뭐 영상 찍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뭐 편집이 별 수 있겠어 뭐. 아니 뭐 썸네일 뭐 아무렇게나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잖아. 근데 왜 조회수가 안 나오지? 구독자는 왜 안 늘지? 하다 보면 는다며. 와,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특혜를 받아서 잘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 사람은 특혜를 받아서 잘할 거야. 기회를 저 사람한테만 몰아주가 잘할 거야. 이상한 소리들 막 하는 거 있잖아. 저 끼리끼리 노는 걸 거야. 뭐. 내가 이게 지금 그 달라스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자 여러분 이게 뭐 핸드폰이긴 합니다만 성경에다 손을 넣고 이게 바이블에다가 이래 하거든요. 왜냐면 미국은 프로테스탄트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성경이 없는 거야. 비행기 에어포스 원 안에. 왜? 케네디가 대통령이니까. 그죠? 케네디는 뭐예요? 카톨릭이죠.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유일한 전무후무한 카톨릭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사본이 있는 거야. 미사. 성경이 아니고 미사본. 근데 그게 천주교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프로테스탄트였던 린든 존슨이 어떻게 돼? 미사 원본에다가 이렇게 손을 올리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뭐 이러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보세요. 이게 분홍색이거든. 갈아입지도 못하고 제키가 피 묻어놓은 그대로 이게 전부 피 묻었거든. 피 묻어놓은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빨리 만든 것도 아니에요. 대실제 이게 바렌티의 작품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이 제클린 케네디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정말. 내 남편 죽은 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하루 있다 해도 되거든요. 근데 원래 상식으로는 바로 승계하는 게 맞아요. 부통령이 원래 그러라고 뽑힌 거니까. 지금 트럼프 아래에 있는 대통령이 누구죠? 부통령. 아, 부통령이 누구죠? 마이크 펜스. 예, 존재감이 없어서 저는 잘, 그래서 옛날에, 예, 그래서 펜스가 펜스를 치고 있는 모양이지. 존재감이 없네요. 그냥, 그래서 이거 참, 제키 표정 보세요. 기뻐해요? 아니죠. 린든 브라이언 존슨이 그렇게 얘기해요. 참, 우리만 얼간이 취급받겠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하라 하니까. 자기 안 내키거든. 자기가 바로 텍사스의 상원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 텍사스에서 이 비극이 일어났는데, 안 그래요? 이게 얼마나 자기로서는 자존심 상하고 정말 슬프고, 근데 뭐 어쨌든 하라 하니까 하는데, 우리만 전 세계에 그냥 아주 얼간이로 되겠구만. 그죠? 나도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진 않았는데. 아, 정말 최고의 드레스라고 평가를 받았던 이 분홍색 모자와 이게 이렇게 변할 줄이야. 그날. 이게 뭐예요? 오전 12시 정도 됐을 거예요. 12시. 정오에서 한 1시 사이.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진범이 누구냐? 마피아하고 뭔가 있었을 것이다. 뭔가 저 러시아가 뭐 미하비 오스왈드가 뭐 왜? 뭐 KGB하고 만났다던데. 알고 봤더니 정루비가 CIA의 정보원이었다는데. 예. 알고 봤더만은 그 FBI 국장 에드가 후버가 존 F. 케네디하고 그냥 말 그대로 막 이 한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였다던데. 심지어는 뭐 베트남이 뭐 어떻게 개입해가지고 죽였다는 말도 있고, 통킹만 사건 때문에. 온갖 설이 다 나와. 여러분, 그 JFK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 기가 막힌 설이나 뭐 마피아 설도 나오고 막 이래요. 어느 누구도 이 여자에게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성이 겪었을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한 여성의 심리에 대해서 누가 터치를 했느냐. 한 사람도 터치 안 했어. 한 사람도. 이러한 그 뭘 봤을 때 제키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언론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진짜로. 제키에게 집중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제키가 했던 말이 있거든요. 육성 테이프가 2011년도에 공개된 게 있습니다. 근데 제키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마르틴 루터 킹에 대해서도 막 진실이 나오고 그래. 예,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In this room lived John Fitzgerald Kennedy and his wife, Jacqueline, during the 2 years, 10 months, and 2 days he w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anuary 1961, November 22, 1933. 고작 해봐야 2년하고 10개월 2일이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보다 더 짧아요.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좀 하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근데 아직 뭘 해보기에는 많이 그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로버트 케네디가 막판에 제키에게 아무도 없는 그 영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2년 10개월 동안 뭘 했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어? 제키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일으킨 쿠바 사태에 우리가 미사일 위기를 초래해가지고 우리가 봉합한 거 외에 한 거 뭐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통킹만 침공이라는 걸 아시기 전에요. 피그스만 침공 사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만 피델 카스트로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존 피츠제라드 케네디와 부인이 살았던 방이래. 2년 10개월. 이건 뭐해. 그 바렌티가 요거 엄청 들어먹고 나서 만들어준 거야. 만들어야겠구나. 왜? 짐 다 빼고 이제 존슨을 넣으려고 했거든. 이게 너무 비인간적이다라는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드골이 제일 화 안 냈겠어요? 왜 나를 가지고 한 거지? 네. 이 사진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린든 존슨은 월남전이라는 수렁텅이에 빠지지 않았으면요. 이 사람은 상당히 괜찮은 대통령이었어요. 괜찮았어요. 이 승계를 그 2년, 그러니까 보궐로 됐기 때문에, 부통령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선출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재선하고 나서 3선도 할 수 있었어요. 헌법상으로. 할 수 있었어. 왜냐하면 앞에가 여기 선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보궐선거로 하기 때문에 재선이 안 되지만 이쪽은 부통령에서 자동 승계하기 때문에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절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예, 이런 대통령이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대통령을 수행하면서도 계속 찜찜해해요. 뭔가 어디만 가면 사람들이 다 케네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이 난데. 여러분, 건물이나 회사를 하나 인수해도요, 그 고객이 찾아와갖고, 전에 그 사장님 안 계세요? 전에 사장님, 이제 제가 사장입니다. 이런 말 해도 이 사장이 돌아버려요. 뭐, 제대로 안 돼요. 한 네다섯 명 있는 회사에서도 그래. 여기 어떻게 했냐고. 전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기 어떻게 했냐고. 그 제키가 63년도에 바로 존 F. 케네디가 바로 앞에서 총살당하고 그 장례 절차와 모든 것을 집전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금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5개 주에서 이겨가지고 유력 대선 주자가 됐던 로버트 케네디가 대놓고 이스라엘 편을 한번 들었다고 요르단계 청년이 이걸 총을 8발을 쏴가지고 오렌지 카운티인가 거기서 아니다 로스앤젤레스 그쪽이가 하여튼 캘리포니아 거기서 죽었어요. 8발에 총을 맞고 쓰러지는 사진이 되게 많이 저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치학과 학생들이 이걸 당연히 합니다. 그러니까 68년도에 그렇게 죽었거든.
자기를 보호해 주던 바비가 그렇게 죽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로버트 케네디 3세와 자기의 큰딸 캐롤라인이 언제든지 그리고 자기까지 포함해서 언제든지 어세시네이션 암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지켜줄 남자가 없죠. 이제 그래서 10월 달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가는 거예요. 오나시스에게. 이거는 논리가 아니고요. 감성을 이해하시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돈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돈을 찾아간 게. 이때부터 나온 말이 뭐 그거라며 첫 결혼은 사랑일지 모르겠는데 재혼은 무조건 돈이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왔다면서요. 예. 나 참 첫 결혼은 남자가 능력이 없어도 이렇게 왜 극복할 수 있겠지 우리가 젊으니까 이러면서 한데 두 번째 결혼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대 돈이래 그냥 이런 비극적인 스토리가 나 이 저기 얘기가 도는 거야 유언비어 같이 마치 덕수궁 돌담길 끝까지 걸어가면 깨진다처럼 왜냐하면 그때 뭐가 있었어요 우리 김옥선 여사님 아시죠 그때 그 뒤에 있었던 게 지금 현대미술관이 뭡니까 가정법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가면 깨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덕수궁 돌담길 끝까지 걸어가면 이혼소송한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현대미술관 그 옛날에 가정법원이에요. 그거. 거기 조선총독부 고등계, 아니 그 조선총독부가 사상범 재판하던 재판소거든요. 거기가. 아우, 나 다시 요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하는데 이 여자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라지윌. 너무, 진짜 아름답지 않아요? 이 뉴욕 사교계의 완전 여왕이었대. 자기 언니가, 자기 형부가 대통령이고, 언니가 영부인이잖아. 본인도 예쁘고 이러면 뭘 못했겠어요, 이분이. 제가 이거를 러브스토리 텔링을 한다고 이렇게 쫙 올리니까 어떤 분이요, 제 페북에다 댓글을 달아가지고, 흥, 예쁘고 잘난 여자들만 하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악플이에요. 이 사람들이 행복해요? 행복하냐고. 얼마나 불행해요. 그 제키 자기가 인터뷰한 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영부인 여사님 그 많은 분들이 여성으로서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 도움되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영부인 때 아시겠죠? 대통령과 결혼하지 마세요. 평범한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아니 그 기자가 아 이거 어떻게 분위기 수습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그 조금 그래도 그 하죠 괴로워요 내내 괴로워요 바람 피잖아요 케네디가 뻑한 바람 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로버트 케네디는 뭐 안 그랬는 줄 아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케네디가의 저주 네 번째 맨 막내동생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먼지거리를 저지르게 되면 차파코딕 스캔들이라고 아세요? 차파코딕 스캔들? 모르시죠? 69년도에 에드워드 케네디가 자기 형 로버트 케네디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비서인 여자하고 어디 차파코딕이라는 휴양지 섬에 가서 이렇게 그 연설을 하고 이랄까 뭐 이렇게 뭐 둘이 좋아졌나 보지 뭐 좋아지면 뭐 어때 뭐 어떡할 거야 그래 그 집안 전통이지 뭐 그래갖고 이제 어때 차를 타고 그 다리를 이렇게 생겼잖아 다리가 요 가운데가 이제 배가 지나가는 이래 올라가다 이게 빠졌어요 차가 지만 살아나와서 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만 살아나와서 10시간 동안 어떻게 돼? 이 여자를 구조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10시간 뒤에 뭐 어떻게 가보니까 어떻게 돼? 이미 잠수부가 다 끝전했죠? 부검을 해보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익사가 아니고 그 산소 부족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시간 안에만 끊졌으면 이 여자가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에 출마 못합니다. 에드워드 케네디가. 그게 케네디가의 저주 네 번째입니다. 내 아들에게 모두 나타났던 이 엄청난 사태. 그래서 그 차파코딕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자기 아버지가 그때 살아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에드워드 케네디가 그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전말을 딱 알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 편이 돼서 주세요로 갔는데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있거든. 조셉 케네디가.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데 어떻게 돼? 아버지라고 손을 딱 내미는데 어떻게 돼? 손바닥 보세요. 뺨을 딱 때려버려요. 네 번째 아들을. 네가 신사냐? 네가 남자냐 이놈 새끼야? 꺼져. 그래 에드워드 케네디가 이렇게 물러섭니다. 이게 뺨 맞은 게 이렇게 되게 아픈 뭐 할아버지가 때렸는데 아프다기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스매싱을 날린 거지. 그러고 69년도에 이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는 넷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다 자기보다 앞세워 보내고 아시겠죠? 넷째 아들까지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건강한 삶을 이제 죽을 때까지 살 수 없는 정신이 영원히 병들어버리고 우리 집안을 전부 다 손가락질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자괴감에 빨리 돌아가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빨리 돌아가신 것도 아니지만 사실 뭐 장수를 했죠. 어떻게든 내가 이 내 아들 중에 한 명은 대통령을 만들 거야.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건 내 첫째 아들이야 했다가 첫째 아들이 명예롭게 폭사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케네디 나머지 세 형제들도 어떻게 돼? 다 자원해서 가요. 케네디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다니다가요. 이거 저 뭐라 그러노? 그 자기가 쓴 자전적 책에서 자기가 케네디하고 같은 학교 나왔다고 자랑하는 국회의원도 있었잖아요. 맞죠? 내가 케네디 후배다 이러면서 그래 케네디에 대해서 모든 걸 공부했다 이러면서 뭐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 그럼 펄벅 여사하고 나누었던 그 대화는 왜 공부 안 했대? 그 조선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한 30년 더 있어야 된다고 했던 거. 그 공부 왜 안 했대? 그죠? 그러니까 이 등을 럭비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군대 안 가도 돼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 군대 빼겠죠, 당연히. 큰형이 그 꼬라지를 당했는데 그러지 않게 해주면 자원해서 보내요. 네가 정치를 할 것 같으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된다고. 2차 세계대전에 그래갖고 뭐야. 이 의뢰정하고 일본의 저기 잠수정인가 뭐 구축함인가 하고 바쳤는데 그 바친 것 자체도 사실 케네디가 좀 지휘를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빠진 의뢰정에 있는 모든 병사들을 데리고 한 달, 거의 한 달 동안 무인도에 이렇게 갇혀갖고 그 생존 능력을 해갖고 살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원 의원 되고 상원 의원 되고, 예, 그나저나죠. 대통령까지 되는데 혁혁한 이름값을 합니다. 그게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학부를 졸업할 때 썼던 논문, 영국은 왜 잠자고 있는가? 뭐 있었는가? 뭐 히틀러가 클 때까지 너가 뭐 했어? 뭐 이런 논문인데 하도 케네디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논문 대필이다 이런 사람들 많아. 그것도 논문 대필이다 이런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그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영부인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케네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남편은 아직까지 반공주의자로서 공산당을 무찌를 일이 많은데라고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호지명이도 베트남 호지명이도 공산당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 뭐야 피그스만 사태를 일으켰던 피델 카스트로도 공산당이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공산당이잖아요. 그죠? 아직도 무찌를 일이 많은데, 그, 쿠바의 미사일 사태를 불러일으키려고 했던, 걔 누구야? 니키타 후르츠초프도 소련도 공산당이에요, 아니에요? 공산당이잖아요. 미소 냉전의 그 천벽에 서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부인은 자기 남편이. 잭이. 그러니까 잭이니까, 남편의 애칭이 잭이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제클린이지만 잭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그죠? 잭의 여성 명사. 제키. 예, 그죠? 참, 아리스토텔리스도 참. 뭐, 제가 어디, 저기, 그, 리더십 강의를 가니까요. 경영 리더십 강의를 가니까. 아리스토텔리스 오나시스라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서 예, 이 사람이 그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무슨 레스토랑에 뭐 이렇게 최고급 레스토랑 있잖아. 뭐 구스토 레스토랑 같은 이런 예약제 레스토랑에 가서 이렇게 그 밥을 꼭 먹었대요. 그 간 이유가 인맥도 쌓고 최고급 옷으로 딱 빌려 입고는 선박 수리공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 사람들 하는 말과 이런 거를 다 본, 이렇게 듣고, 아, 이 사람 이런 거를 했구나.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은 백만장자, 천만장자 옆에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맨 마지막 말만 맞고 아버지는 다 틀렸어요. 아시겠죠? 예. 네. 제가 그 강의 듣다가 뛰어나올 뻔 했어요. 아니에요. 터키 이즈미르라는 곳에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잘 사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박 수리공을 했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일부러 가난에 처하게 해요. 이 오나시스를. 왜? 내 회사로 딱 물리받으려고 하면은 니는 선박 수리부터 배워야 돼. 제가 이런 말 하면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아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고 백이성 강사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모든 역사적 인물들이 고향이 경상도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저게 부산인지 대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상도 사투리. 그럼 밑에 사람들 일어났대. 마산인가? 그래가지고 오병감이 마산 사람이가 그런 말을 또 해놨어. 내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아, 저 케네디도 부산 사람이 모양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산타 베이비야. 아이고, 이 참. 마릴린 몰로가 62년도에 죽는데, 이걸 가지고 우울증이나. 저는 마릴린 몰로는요, 오늘 이 말했던 이 세 명은 역사상 가장 많은 악플에 시달린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경영학 이론입니다. 눈총도 총이어서요. 눈총이 있잖아. 눈총도 총이어서 자꾸 맞으면 죽어요. 예, 저에게 악플 다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예요. 저놈 새끼 제발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죠? 마릴린 몰로가 왜 자살했을까요? 그 자살의 배후를 놓고 뭐 케네디가 어떻게 했다는 동, 아, 제발 개똥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우울증. 우울증. 나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고 나는 내 본연의 의무를 알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돼? 몰로 워크라는 게 생겼대. 마릴린 몰로가. 몰로 워크. 왜? 뜨고 싶었거든. 자기가 18살 때 16살에 원치 않도록 그렇게 간 것도 나는 시집 간 것도 억울한데 뭐 18살에 그 남편이 어떤 일에 종사하겠어요? 이 마릴린 몰로를 벽돌 공장에 보내가지고 그 페인트인데 왜 이렇게 붓으로 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 그래피티 벽에다 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스프레이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공장에다가 여자를 보내요. 나는 지금 억만금을 줘도 아마 우리 마누라 거기 안 보낼 거예요. 유독 가스를 얼마나 마시겠어요, 이 사람이. 그죠? 그 1년 동안 있다가 그 근로감독관에게 어떻게 됩니까? 눈에 들어요. 그 근로감독관이 니는 여기서 이렇게 페인트 칠이라 하고 있을 여자가 아니야 이러면서 어떻게 돼? 소개를 시켜줍니다. 영화 제작자하고 사진 화보를 제작하는 거기에다. 그 사진 화보를 제작하는 그 남자는 당연히 돈도 없고 부모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엄마는 약간 정신이 아픈 사람이래. 남편도 별로 권력이 없어 보니까 애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벗으라고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나는 페인트 이거 너무 맞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대비했던 것이 어떻게 하냐. 금발은 멍청하다라는 인식까지 가져온 거예요. 악플이 그렇게까지 온 거야.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그 다음 영화.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법. 그 결혼하는 법이 결국 뭔지 아세요? 백만장자는 블론드를 좋아한대. 여자는 멍청해야 좋아한대. 어떻게 블론드가 멍청합니까? 그런 이론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약간 졸린 듯한 눈. 여기 멀로 점이라고 불리는 점 이런 걸 가지고 미국의 영화계가 이런 걸 계속 막 이 멍청한 뭔가 선정적이고 뭔가 성적이고 막 이런 걸로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도 자꾸 그런 샷만 요구하는 거야.
수영장에서 찍자, 여러분. 침대 위에서 찍자. 그리고 그 절정을 이룬 게 뭐예요? 샤넬 넘버 5 아닙니까? 맞죠? 샤넬 넘버 5. 그래서 저는 샤넬 넘버 5 하나만 입고 자요. 그 광고 찍고 싶어 찍었겠어요? 그런데 그거 대박이 또 나버려요. 이 여성분이 얼마나 개념 있는 여성분이냐면 조 디마지오하고 신혼여행을 일본으로 와서 전쟁 중에 있는 한국에 와요. 지 혼자. 조 디마지오는 난 총 맞을까 봐 못 가겠다 그러는데 자기 혼자 와서 자기 혼자 병상에 있는 우리 미군 병사들을 다 악수하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를 보내갖고 그 마를린 몰로를 접대하게 합니까? 최은희를 보내갖고 하잖아요. 그 북한의 신상옥 저금하노라. 최은희를 보내고 왜냐하면 당대 최고의 여배우 우리 한국 최고의 여배우라고 최은희를 절대 홀대하지 않고 이렇게 끌어안고 다녔어요. 정말 이쁘시네요. 그러면서 천하의 마를린 몰로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은희도 너무 영광이라. 그리고 어떻게 돼? 모두의 그 추운 11월 달에 여러분 이런 옷을 입고 아시겠습니까? 산타 베이비를 비롯한 자기 히트곡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수들이 부른 히트곡을 다 커버송으로 불렀던 여자예요.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그 남자 연예인들의 병력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라오케 근현대사에서 얘기했잖아. 남진이 옛날에 진짜 남진 오빠가 됐던 이유는 백호 부대를 갔다니까요. 그 사람이. 연예병사 이런 걸로 안 가서 전투병사로 갔어요. 인기 최고였을 때. 연예병사로 거기서 여러 번 빼주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도 남진이 거부해요. 나는 그런 걸로 온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런 나라였다고. 이 마를린 몰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로균하고 패티김 부부가 신혼여행을 월남으로 가요. 여러분들 같으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환타지한 허니문을 전쟁터에 가서 병사들 위문공연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패티김이 가가지고 치마만 길게 입고 오면은 그 부대장들이 개념 없네, 진짜.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 신혼주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탁, 그죠? 새신부가 미니스커트 탁 입고 막 나시 입고 이렇게 불러요. 그걸 뒤에서 기록위원이 색소폰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윤이 나서면 남자들이 다 들어가라 그래. 패티기만 나오라고. 얼마나 기록윤이 기분 나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하고 그 일정을 소화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리를 잘라가지고 절망감에 자살하려고 했던 병사가 기적적으로 구출됐거든요. 약을 먹기 직전에 간호사가 이렇게 팔을 탁 쳐가지고 예 그렇게 구출됐는데 그 다음날 패티가 그 소식을 듣고 와요 그 병원에. 와가지고 그 잘린 다리 말고 남은 다리 있잖아요. 남은 다리를 꼭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 신문 기자를 불러가지고 그거를 사진을 찍고 보도를 하게 해요. 거기서 뭐냐면 그 유명한 명곡 있잖아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이거 있죠. 그거를 불러줘요. 그 병사한테. 어제 당신이 죽었다면 오늘 대한민국 최고 스타인 저와의 만남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그 병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저 같은 이등병한테 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기록윤이 힘내세요. 탁 잡으면서 말이죠. 아니, 우리가 그런 나라였다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의 탑스타 중에 패티기보다 더한 스타가 어디 있어, 지금 우리나라. 탑스타 중에 아프간이나 이런 데로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어 있는 쪽으로 신혼여행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당연히 안 간다 생각하지.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그게 전부 다 마를린 몰로 보고 배운 거예요, 사람들이. 병사들을 끌어안고 노래 불러주고. 여러분, 그 병사를 이렇게 끌어안고요. 이 산타 베이비 이런 거 막 불러줘요. 이렇게. 귀에다가. 예? 당신이 산타 베이비라고. 나한테는. 꼭 살아 돌아와서 미국에서 저에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정도의 스타였다고, 이 사람이. 그런데 걷다 대고 막
선정적이다, 육체파다, 뭐 세기의 섹스 심벌이다, 뭐 케네디하고 바람났다, 뭐 제키의 연적이다, 무슨 마리아 칼라스하고 뭐 어떻게 이게 여러분 그 참 유명한 사진입니다. 참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게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고 하는 예, 작품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강. The Rivers No Return 이라고 하는 예. 제클린 케네디나 마리아 칼라스의 이 여러분 다이어트 직후의 이 프로필 사진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악플을 뭐라고 달았다고? 회충 먹고 살, 뭐 회충을 안에다 키워가지고 살을 뺐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가 그 눈앞에서 내 남편의 처참한 죽음의 모습을 다 보고 예. 자기를 보호해줄 남자 보호해줄 남자 이러면 또 페미니스트면 뭘 알라. 그런데 그때는 그거일 수밖에 없었어. 자기를 쉴드 쳐줄 남자 뭔가 내 아들과 딸을 보호해줄 남자가 뭐예요? 아리스토텔리스 오나시스였던 거예요. 그렇게 간 것도 모르고 막 비난합니다. 돈을 따라갔다. 린든 브라이언 존슨이 옛날에 그 보면서 뭐냐면 흔의 영부인의 모든 편의를 다 해드려라. 자기 마누라도 있죠. 버드라고 불리는 그 영부인이 있습니다. 아까 이 사진 버드가 이 사진 이분이죠. 버드. 예, 잘 안 나타나죠. 이분은 이제 연세도 좀 들었고, 그냥 이분은 정말 그, 이렇게 보시면 알겠는데, 존슨 대통령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를 보시면, 이분은 진짜 지고지순한 정말 그 전통적인 그냥 부인형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시민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 사람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면 아무 개성이 없는 사람이 영부인이 돼가지고. 제클린 케네디가 영부인이 있을 때는 진짜 노무현 대통령 버전으로 뭐냐면 욕만 짜더라 해서 그만은. 이렇게 되고 나니 또 이 사람이 싫대. 아무 개성이 없다고.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거, 사회를 제대로 파악한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리더가 된다는 게 뭐냐면요. 이 이면에 있는 거를 파악해내는 거예요. 이면에 있는 거. 뭔가 포장된 걸 가지고 인식을 그렇게 딱 가져서 이 사람은 분명히 요부일 거야. 뭐 이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뒷면에 있는 걸 알아야 된다고. 제가 강의하는 거를 사람들이 보는 그 심리가 바로 그런 거야. 저 사람이 하면 뭔가 기존의 인식과 다른 뭔가가 이렇게 그 튀어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어디 보니까 있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내가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럴 리가 있느냐. 사도세자와 영조에서 어떻게 돼? 사도세자가 정상이고 영조가 미친놈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지금 48만 조회예요. 48만 조회.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 채널에. 그죠? 백이성의 진정한 킬러 콘텐츠가 돼버린 거야, 그게. 그 48만 조회수를 하는 거기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니까 이쪽에 댓글이 막혀 있으니까요. 저한테 막 악플을 달아. 사도세자와 영조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영조가 형군이지,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자기만족이죠. 제 주장이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클린 케네디는 정말로요, 미인은 아니에요. 미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이게 뭐야? 스타일이 좋잖아. 그리고 너무너무 화술도 뛰어나고. 그리고 케네디 자체가 또 이게 잘 돼. 이 스피치가 잘 돼.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 딱 방문하러 갔을 때 안녕하십니까?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 제키와 동행하는 남자 케네디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왜냐면 이것도 왜냐면 페론 화법에서 따왔다는 생각 안 드세요? 페론이 그러잖아. 안녕하십니까? 에비타의 남편 페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눈보다 왜? 제클린이 첫 번째 성이 뭐예요? 부비에란 말이에요. 부비에. 제클린 부비에 케네디 오나시스란 말이에요. 이 사람 플레임을 하자면. 부비에가 누가 들어도 프랑스 계열 아니에요. 이 여자가 프랑스를 말을 진짜 잘했어요. 불어 잘했어요.
마리아 칼라스는요. 케네디가 그 예술재단을 영부인으로부터 만들어가지고 그 영부인이 만든 이유는 뭐냐면 백악관을 공개를 했거든요, 처음에. 백악관을 완전히 공개해가지고 그 이렇게 예, 막 이렇게 쭉 돌아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우, 저렇게 넓은 홀이 있구나, 백악관에. 어머, 저런 방도 있구나. 어머, 대통령이 저기서 샤워를 하는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 제키의 아주 엄청난 승부수입니다, 그거. 예. 그렇게 딱 해가지고 뭐냐면, 아, 여기는 제 옷이 있는 방이어서요. 제가 잠깐 정리하고 나서 들어오세요. 이런 거 전부 설정이죠. 정리 안 하고 들어왔을 리가 있나. 근데 어떻게 돼? 어, 제 옷방이니까. 뭐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뭐, 테레비 보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영부인의 매력에 푹 빠집니다. 어. 그렇게 되니까 그러고 난 뒤에 저 큰 홀에서 공연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그 전에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이 홀에서 공연도 하십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 그럼요. 유명한 첼리스트 파블로 카살스도 여기서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술재단을 세우는데 예술재단의 목적은 뭐 백악관 콘서트홀에서 공연할 수 있다예요. 네가 여기서 내한테 인정받으면. 그래서 마리아 칼라스도 거기에 이미 성공한 사람이지만 백악관에 이렇게 딱 그 신청을 넣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 백악관에서 공연하진 않고 뉴욕의 문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성공을 하죠. 그 뉴욕의 문화재단을 만드는데 가장 앞장섰던 기부금을 제일 많이 냈던 재단이 록펠러 재단입니다. 록펠러 재단. 그래서 모마라고 하는 국립현대아트센터라는 게 그래서 뉴욕에 있는 거예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이런 거는 다 그냥 내가 얘기 전에 록펠러 강의에서 하죠.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뭐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뭐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그래서 뭐냐면 샤를르 디뚜아라든가 저기 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든지 저 누구야 그 걔 누구야 뭐 그 아 있잖아 레너드 번스타인 뉴욕 필이고 유진 오먼디. 그 저기 필라델피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 이런 사람들 다 록펠러 재단이 키운 거고 사실 알고 보면 제클린 케네디가 이렇게 뒤에서 박수 쳐준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잘한다고. 샤를 디뚜아는요. 여러분이 그 저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 그건데 이거 저 뭐야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이거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 이게 마르타 아르헤리치라고 있어요. 아르헨티나의 여자 이 말이에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이거든. 마르타 아르헤리치라는 피아니스트의 남편입니다. 부부가 아주 세계적인 음악가였지만 이 영화는 로버트 미첨이라는 유부남에 딸린 유부남이 그 황금광 시대에 캘리포니아하고 저쪽에 올림픽 지역 그러니까 올림픽 지역이면 시애틀 바로 밑에가 올림푸스 산 지역이에요. 그 산악 지역을 흐르는 어떤 강에 그 이름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 The Rivers of No Return이라는 예, 이름을 지어. 그래갖고 그 주제곡을 이렇게 부르는. 왜냐하면 로버트 미첨이 안 받아줘요. 애인이 있고 이러니까 처음에 막 멀리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결국 뭐냐면 술집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는 장면이 되게 유명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뒤로 보면서 있잖아. 여자가 할 짓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뭐 할 거예요? 꽝꿍 굶어 죽어? 그러니까 왜냐면 로버트 미첨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아들이 저분이 저 사람이 내 엄마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도 됐어. 치워. 어디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고. 저 사람은 천연대. 그러니까 자기가 술집 여자가 돼가지고 그 노래 부르는 여자가 돼서 마지막으로 로버트 미첨에게 그 유혹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If you listen, you can hear it call. 이러고 나와요, 노래가. Where a there's a river called the river of no return. 이렇게 부릅니다. Sometimes it's peaceful and sometimes wild and free. Love is a traveler on the river of no return. Swept on forever to be lost in the stormy sea. 이 노래가요. 당신은 들어봤습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이 뭐랄까 이 하는 소리를 들어봤다면 Weary, weary 뭐냐면 이 물결이 막 확 이 급류 있잖아. 후룸 라이드 여러분 생각하세요. 급류 타기. There's a river. 강이 있는데 이게 뭐야 소위 얘기하는
그 무성명사니까 존재 앞에 there is가 붙잖아. 아, 갑자기 영문법 시간이 돼요. There is. 그러니까 그게 복수형이면 there are가 붙고 그죠. 그러니까 river가 있는데 어떻게 돼? 그 river의 이름이 돌아오지 않는 강이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항상 뭐냐면 조용하지만 어떨 때는 뭐냐면 정말 뭐냐 지 멋대로고 완전 와일드하다 이 말이죠. 이 the rivers of no return이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로버트 미첨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남자를 보고 부르고 있잖아요. 네. Love is traveler. 사랑은 그 돌아오지 않는 강을 여행하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Sweat on forever to be lost in the stormy sea. 뭐야? 이 stormy sea, 뭐, 이 폭풍우 치는 바다에 어떻게 돼? 영원토록 내가 뭐야? 마음을 놔두고 왔다. Weary, weary가 무슨 말인지 구글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던데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막 롤링, 막 이 엄청난 물결 보고는 I can hear the river call, no return. 이 weary가요. 자기가 듣기에는 이 강이 이 으르렁거리면서 흐르는 소리가 뭐냐? No return, no return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야. Weary 이러냐? I can hear my lover call, come to me. 뭐야? 내게로 오라는 식으로 소리가 들린다. I lost my lover on the river and forever my heart will yearn. 안 돌아오면 어떻게 내 마음은 영원히 어떻게 돼요? 통곡할 거라는 얘기예요. 안 돌아오면. Gone, gone forever down the river of no return. Weary 하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He가 나오죠. 요거 한번 클로즈업 시켜주시겠습니까? He. He will never no return to me. 마릴린 몬로에게 있어서 존 F. 케네디라는 남자, 제클린 케네디에서 똑같은 존 F. 케네디라는 남자, 나중에 어떻게 아리스토텔 오나시스라는 남자, 이 사람에게도 아리스토텔 오나시스라는 남자는 He will never return to me예요. 나에게 안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맞죠? 이 노래를 보고 수많은 미국의 문학, 현대문학가들이 다 어떻게 돼? 마릴린 몬로가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뭐야? 이 세 여자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한 노래였다는 거야. 여기에다 플러스, 이거! 나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차지하려고 노력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악플을 달고 했겠지만 어떻게 돼? 나는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고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라는 이 칼라스의 음악입니다. 비제라는 사람이 1885년도에 이거를 카르멘이라는 걸 지어가 하바네라를 이렇게 했다면 아주 유명한 아리아죠. 세계의 뭐 인기 있는 베스트 탑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 특히 칼라스의 음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야생의 새. 그 누구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 새를 아무리 불러봐도 소용없지요. 그 새가 싫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성 중심 사회에서 당연히 저항이 셌을 것이고 그렇게 대응하니까 우울증이 오고 약물에 중독되지 않을 수가 없고 담배라도 펴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점점 더 몸이 상하고 최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더군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무슨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한 가지 원인이야. 코자수이 궁극 원인자로 들어가면 이 생에서의 삶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리아 칼라스도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가 죽은 지 2년 만에 75년에 죽고 77년에 마리아 칼라스가 운명을 다합니다. 마지막 죽기 71년부터 77년까지는 목이 확 가버려가지고요. 목이 공연을 못해요. 그 공연을 못하는데 김현중님 그러면 삶이 불행했을까요? 안 불행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불행했겠지. 경제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두려워요? 아니, 그 70년에 이미 몇 살입니까? 47세 아닙니까? 47세까지 돈 다 벌어놨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알죠? 음반이 하나 팔릴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 지적재산권이 다 이 사람한테 있잖아. 그리고 오나시스가 헤어질 때 그냥 헤어지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의 삶의 의미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자살한 건 아닌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70년에 은퇴하고 77년에 재빨리 간단 말이에요. 돈은 지적재산권이 있으니까 따박따박 들어와요. 산타 베이비, The Rivers of No Return을 항상 명심하시면서 오늘 이제 역사상 최고의 러브 스토리텔링 오늘의 미국 현대사를 보시면서 사상 처음으로 케네디가 중심이 아니고 피델 카스트로도 중심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오나시스도 중심이 아니고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나 이런 거 중심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이 역사를 살짝 곁들이면서 어떻게 돼? 그 사람 주변에 있던 여성들을 중심에 내세우는 역사를 오늘 제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 악플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지금 제 옆에서 오는 저에게 쏟아지는 그 수많은 악플에 대한 심미적 이해가 없으면 절대 이 시대에 이 여성들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겪는 그 엄청난 우울증과 아픔이라고 하는 걸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술 한잔 먹고 풀자 수준이 아니에요. 돈도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사회 분위기는 더 보수적이잖아요. 영부인이 왜 저래? 뭐가 왜 저래? 우리 여성을 올가매는 굉장히 이상한 말 있잖아. 유아여대 출신이 왜 저래? 뭐 이런 거 있잖아. 선생이 왜 저래?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종의 고정관념이죠. 저도 옛날에는 그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셌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 그러면서 오늘 퍼스트 레이디나 예쁜 여자만 상대한다라고 하는 다룬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정말 제가 강의했던 목적에 맞지도 않고 정말 그 제 강의를 만약 그분이 뭐 들으실 일도 없겠지만 들어보신다면 제가 누군지 아는데 들어보신다면 정말 자기가 잘못 생각했구나를 느껴야 저는 정상적으로 들어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오지 않는 강 이 세 명의 여자가 함께 그리워했던 그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고 하는 노래와 함께 제가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억만장자 브랜드 텔링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많이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